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긴 게 이제 1년에 딱 두 번 있잖아요. 설과 추석. 저도 이제 오랜만에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보낼 거를 구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설이 되면 뭐 너무 좋고 명절 음식 먹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좋은데 또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명절 음식 먹으면서 또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배가 나오지 않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도 있죠. 침개, 뭐 전, 뭐 수육 등등과 같이 엄청난 이제 고지방식들을 이제 먹을 수가 있죠. 한마디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어떤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제 전구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합성이 되는 호르몬인데 아무래도 원료가 많으면 여성 호르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대부분 이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는 난소이지만 피하 지방에서도 일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부 지방이라든지 하체 쪽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자궁혹이라든지 난소혹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지방의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갱년기 전에 젊은 뭐 2, 3, 40대 여성들은 보통 이제 복부 지방보다는 하체 쪽으로 지방이 이제 몰리게 되지만 갱년기가 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는 이 복부 쪽으로 이제 지방이 좀 더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고지방식을 섭취하게 되면 복부 비만이 생겨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 몸매치를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사실은 자궁난소 유방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양성 종양, 경우에 따라서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고열량의 고지방식,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명절 육아 친척들 만나면 물론 반갑고 즐겁지만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스트레스 역시 여성 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 수체, 뇌에 있는 작은 기관이죠.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항체 형성 호르몬과 같은 난소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라, 줄여라 이런 신호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궁난소 혹은 에스트로겐의 과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다양한 여성 호르몬들 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여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부정출혈이나 생리 불순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을 희망차게 맞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내 생활 많이 하고 마스크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활동량의 부족으로 다양한 이제 질환들도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2023년에는 야외 활동도 많이 해서 호르몬의 불균형도 해소하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해서 자궁난소도 건강하고 유방도 건강하고 그래서 여성 질환이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